실현하였습니다. 시상에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상한 회장, 김연아 선수, 이혜정 고문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입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페어 시니어 2위 김규은, 강창 선수입니다. 이어서 트로피 수여는 김연아 선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꽃다발 수여는 김태훈 종합선수 선수대부터 2회 우승자이자 대한민국 최초 1968년 퇴동을 동계올림픽 피겨종목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을 역임하셨던 이혜정 고문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입상자들과 시상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입상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1위 김규, 강강찬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3차 대회까지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많은 종목이라 굉장히 훈련할 때 힘드셨을 것 같은데 평창 올림픽에 나가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나가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